1번부터 20번까지 굉장히 좀 평이했던 시간 내 여러분들 거의 많은 분들이 다 처리가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1번부터 20번까지 전문화 해설 영상 들으시면서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요. 71번 구조 맞아 단위세포에 포함된 입자수는 2로 바로 틀렸어 처리가 되셔야 되고요. 원자 결정이다, 공유 결정이다, 흑연, 다이아몬드, 규소, SiO2까지, 석연까지 반드시 정리가 되셔야 되세요. 기억만 1번입니다. 2번을 보시면 내가 산화가 되면서 전자는 자발적으로 이동해서 A 표면에서 수소 이온이 환원이 됐어. A보다 니켈이, 그럼 마찬가지 니켈보다 B가 반응성이 크다. 반응성이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나 금속의 이온화 경향성이 크다라는 거나 동일하다. 4번으로 처리가 되셔야 되고요. 자, 분산력이라고 얘기하는 건요. 분자량과 관련된 값이기 때문에 아니야라는 걸로 연결되셔야 되고요. 자, 분산력이 더 크죠. 자, 분자량은 비슷하지만 무극성 분자고 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분자관련력이 작아 맞아 처리가 되셔야 됩니다. 분자량은 비슷한데 관련점이 높다. 뭐로 가셔야 되죠? 극성 분자죠. 수소결합으로 가셔야 됩니다. 수소결합을 하는 작용기에 대해서 하이드록시기, 아미노기 점검되셔야 되고요. 카복시기까지 점검이 되셔야 됩니다. 답은 4번이세요. 4번을 보시면 통제 변인이라는 걸좀 깔아주시면서 연결되셔야 되죠. 온도가 일정할 때요. 촉매를 집어넣고요. 농도가 10배인데, 농도가 10배인데 1차 반응인데 속도가 동일하다라는 건난 부촉매야 라는 걸로 연결이 되셔야 되고요. 가와 달을 보시면요. 촉매는 없는 상황에 농도가 20배가 됐는데 그래도 속도가 동일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 온도가 T2에서요. 온도가 낮아. 자, 반응 속도 상수는요, 온도와 촉매에 의해서만 달라지는 값이다라는 것도 정리해 주시고요. 답은 3번입니다. 당연히 K값 묻겠지? 연결이 되셔야 되는데요. 미지수 없이 당연히 숫자가 처리가 돼야 되는 문제로 0.2몰, 0.2몰이야. 헬륨은 반응에 참여하지 않아. 전체 6몰 중에 2몰이 있다고 보면 되죠? 헬륨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 0.7몰 중에서 0.2몰이겠구나. 분자수가 0.1몰이고요, 0.2몰이고요, 0.1몰이고요, 0.4몰이고요. 헬륨이 0.2몰이다라는 형태로 1리터니까 너무너무 편하죠. A의 몰 농도에다가 B의 몰 농도를 곱해주시면 1.6이다라는 걸로 답은 2번 처리가 되셨을 겁니다. 자, 6번 같이 한번 볼게요. 자, 6번을 보시면 생성 엔탈피를 제공해주고 있으니까 생성 엔탈피 공식을 이용해서 생성 엔탈피와 관련된 공식을 이용해서 델타 H를 구해내세요라는 거나 동일하다. 생성물의 생성 엔탈피의 총합을 더하시면요, X입니다. 반응물의 생성 엔탈피의 총합을 빼주셔야 됩니다. 니은은 맞아라는 걸로 확인해 주시고, 생성물의 생성 엔탈피의 총합에다가 반응물의 생성 엔탈피의 총합을 빼주셔야 되죠. 그럼 어때? 이 y는 양의 값이니까 흡열 반응이 맞아 연결되셔야 됩니다. 자, O2 기체가요, EO 기체가 될때 필요한 에너지를 물어보고 있더라. 결합 에너지, 결합 핵 에너지는 반드시 기체 상태에서만 논하셔야 되고요. 항상 양의 값을 갖는다라는 것까지 처리가 되셔야 돼요. O2의 결합 에너지는 이 반응식에서의 델타 H를 묻는 것과 동일하죠. 그러면 생성물의 생성 엔탈피의 총합에다가 반응물의 생성 엔탈피의 총합을 빼는 거니까요. X가 아니라 EX로 처리가 되셔야 됩니다. 기음, 니은 4번이세요. 7번 같이 한번 볼게요. 기액부터 리을까지 생성되는 물질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아, 물이 산화가 돼서 산소 기체가 발생이 된 거구나. 구리가 석출됐다라는 건 구리 이온이 환원이 됐다라는 거구나. 전해전지입니다. 전기분해 장치입니다. 플러스극 무조건 산화 반응, 마이너스극은 환원 반응으로 기액으로 기액,
플라스틱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맞아. DND 것은 환원 반응이 일어난다. 화학 반응식을 세우시면 안 되고요. Cu와 Cl2가 1:1의 몰비로 분해가 돼서 생성된다라는 걸로 두 배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1:1로 처리가 되셔야 돼요. 기역, 니은 3번이세요.